2인지 3인지 저가 낙차로 국가기관에 감정가로 매도할 수 있는가? 근데 산지는 잘안 돼요. 국일인 관리사무소에 팔아야 되는데 농지는 잘 됩니다. 농지 낙찰 받고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팔수 있어요. 팔수 있는데 공시지가 한 1.5배쯤 되는 감정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평당 5만 원, 제곱미터당 평당 5만 원 정도. 이내에 정도 삽니다. 그러면 좀 저가로 잡아야 돼. 저가. 자, 그래서 요거에는 상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요 데이터가 뜹니다. 이게 뜨는데, 여기 보면요. 농지를 사는데 어떤 거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논문인데 농지연금은 낙찰받고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농지연금은 낙찰받고 2년 지내야 되죠. 자, 그런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요것도 봅니다. 농어촌 공사에 사는 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진흥구에나 이런 걸 산다. 논밭을 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0이 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사겠다. 일단 농지면 사겠다 말입니다. 사는데,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완료된 밭이라도 사겠다. 그죠?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영농이 밭이라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 매입 대상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는 거 사는데 요것도 2년이 지내야 됩니다. 팔락하면요. 2년이 기본 지내야 되고요. 매입 방법은 이제 감정을 해서 자기들 사는데 자, 밑에 36번 한번 봅니다. 농지는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수강생이 파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자, 37번을 봐야 되겠네. 자, 37번입니다. 37번. 우리 수료생이 얼마 전에 파는 사례입니다. 감정이 1억 100인데, 농지 매매 계약서가 한국농어촌 공사에, 1억 100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데, 요게, 자기가 토지용 계약 확인서에 나타난 걸 보니까요. 제곱미터당 23,000입니다. 이게 농림지역인데 23,000원. 제곱미터 23,000원 평당 맞습니까, 그러면? 한 7만 되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5만 원 이내라야 됩니다. 최소. 우리 경남이나 이런 데는 5m, 5만 원. 저기 전라도는 한 3만 원 정도. 이상은 안 삽니다. 비싼 건안 사요. 너무 비싼 농지는. 좀싼 농지. 그 낙찰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한 2, 3만 원, 3, 4만 원, 5만 원 이내 받은 거 그런 것들을 팔기 좋아요. 자, 그럼 잘 봅니다. 개별 공시가 23,000원인데 감정 가격은 평당이 얼마죠? 이거 보면 아까 얼마입니까? 단가가 23,000원이죠. 23,000원인데 제곱미터당 23,000원인데 41,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46,000 되면 배죠. 그래서 공시지가의 한두배 정도 조금 못되게 삽니다. 감정이 돼가지고 사는데 이게 5만 원 넘어가면 안 사잖아요. 5만 원 넘어가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5만 원이다 하면은 제곱에도 5만 원 같으면요 평당 3.3을 곱하면은 16만 5천 원 이상은 잘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그 이내에 낙찰받은 거. 그런 거는 잘 팔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국이라도 절반에 50% 샀는데 평당에 내가 한 10만 원 샀다.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죠. 팔아먹기가. 근데 너무 비싸게 산 거는 평당에 50만 농지 샀다. 농어촌 공사 보고 사서 그러면 안 산다. 아시겠어요? 평당에 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막 거기서 움직이게 산 거는 살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럼 요거를 사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이제 낙찰을 아니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파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어촌 공사에 이제 이렇게 농지 낙찰을 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농어촌 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데 대강 보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2년이 지내고 공시가격이 한 1.5에서 한 2배 정도. 그죠? 한 2배 정도. 2배 정도에서 이게 이제 이 감정가입니다. 2배 정도가 감정가인데 2배 정도 감정가에서
내지 1.5 내지 한 2배 정도, 그죠? 2배 정도의 감정 가격으로 사더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노총공 사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은 국유림까지 사면서 팔아야 되는데 저거 사는 가격이 한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3,000원 주고 살수 있는 게 경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는 국유림 가지수 파는 거는 쉽지 않아요. 농지가 만만하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농지 낙찰 받아가지고 국유림 가지수 사무소에 한 2년 뒤에 대파는 걸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지난번에 지분 설명드렸죠, 이게. 이거 보시면은.